자, 오늘은 옥상 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추가 요것이 꽈리고추 4개, 그리고 청양고추 한 20개 정도, 그냥 맛있게 먹는 고추 그냥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고추를 이렇게 많이 컸어요. 저번에 밑에 다 따줬잖아요. 말끔하게. 이렇게 말끔하게 따주니까 우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요. 오늘 아침에 와서 물 줬습니다. 물 줬는데 물 줬더니 아주 싱그럽게 이러고 있네요. 고추가 이 밑에를 깨끗이 이렇게 따줘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마저 따줘요. 그러면 이렇게 꽃이 우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섭이 많이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고추를 쭉 심었고, 아, 여기는 또 가지를 여기다 하나 심고 저쪽에 하나 심고 두개 심어놨는데, 두 개만 해도 우리는 시큼 먹으니까요. 고추가 이렇게 있어요. 저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여주를 이렇게 심어서 올라가게 그럼 이렇게 고춧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주 앞에는 들깨 모종 이제 이파리 따 먹으려고 몇개 이렇게 심어 놓고, 여주 두 포기인데 엄청 많이 퍼져요. 얘네가 이렇게 퍼지는 거 이제 가끔 이렇게 줄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한 번씩 도와줘서 올라가게 그럼. 그리고 옆에는 오이입니다. 오이, 마디 오이를 심었는데 어저께 네 개나 따먹고, 저쪽에 또 하나 큰거 하나 달렸네. 그리고 옆에는 노각인데, 노각은 아직 안 달려요. 오이, 마디 오이는 이렇게 이제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갖고 여보세요, 오이가 이렇게, 어휴, 꽤 큰데 달렸죠. 이게 마디오이라서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달려요. 달리고 양쪽으로 여주를 심어놓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은, 그리고 얘는 꼬부라졌네. 밑에 잊어먹고 안 따줬더니 따줘야 돼요. 마도 있어요, 마.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지금 노각인데, 노각은 일단 꽃부터 이렇게 많이 피워요. 꽃이 많이 핀 다음에 이제 덩굴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라는데, 덩굴이 이만큼 올라가야 이제 노각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대파. 대파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고랑 심어서요. 한 고랑 심고 또 요리 돌아오면은 이거는 이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아, 여보세요. 토마토가 그냥 이렇게, 방울이 조롱조롱 달렸습니다요. 토마토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되게 크, 대추방울 토마토인데,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찰도마도, 예, 토마토 6그루 심었습니다. 이렇게 토마토 6그루 심었고, 또 돌아서서 이렇게 오면, 여기는 이제 상추입니다. 상추를 저기까지 심었지요. 저기까지 심었는데다가 여기서 또 뽑아갖고 모종을 한 것이 옆에 이렇게 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이 많이 나왔어요. 풀이 많이 나와서 얘를 오늘은 풀밭을 메려고 일단은 물부터 줬습니다. 물부터 줬고, 상추는 이렇게 이제 씨가 이렇게 됐네. 이제 이거는 작년에 겨울 난 상추예요. 근데 겨울 난 상추 때는 벌써 이렇게 씨가 앉아갖고, 씨를 이제 이걸 다또 털어서 나눴다가 또 이제 한번 뿌려야죠. 가을 상추. 또 이쪽으로 가면 더덕도 있어요. 더덕. 더덕. 이렇게 더덕도 있고, 아, 여기가 진짜 옥상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옥상. 옥상입니다. 옥상 텃밭. 옥상에다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갖고, 옥상입니다. 이렇게. 저기까지. 엄청 크죠? 오늘은 이 풍성한 옥상 농장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